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매우 흥미진진한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평행우주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행우주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넓게 보면 병렬우주이고 좁게 보면 우리가 사는 우주와 비슷한 모습과 시간대를 공유한다는 이론이다. 그곳에는 나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의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평행우주가 단순히 흥미로운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한다. 왜 과학자들은 평행우주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평행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정말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또 평행우주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평행우주 이론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이 가장 유명하다.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평행우주도 이 이론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여러분 혹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과학에서는 상호작용이나 관측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나뉘어져 평행우주가 형성되며 각 평행우주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다. 만약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는 순간 우주는 두 개로 갈라지며 내가 짜장면을 먹은 우주와 짬뽕을 먹은 우주로 나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꽤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세계 해석 이론이 양자 상태의 측정 결과가 가능한 모든 결과를 포함하며 각각의 결과에 해당하는 병렬 우주가 실제로 분리되어 모든 가능성이 현실로 구현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세계 해석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양자역학은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 즉 미시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이론이다.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중 슬릿 실험이 있다. 두 개의 슬릿을 두고 전자를 쏘아본 결과 전자는 공과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편 벽 쪽에는 슬릿 모양대로 두 줄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실험 결과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왔다.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전자가 슬릿을 통과할 때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여러 줄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입자 대신 파동이었다. 파동과 같이 움직이는 물을 두 슬릿으로 흘려보내면 간선무늬가 나타난다. 두 개의 슬릿에서 회절이 발생하며 두 개의 파동이 생성되고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 중폭이 일어나면 밝은 선이, 상쇄가 일어나면 어두운 선이 벽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 과학자들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측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다. 관측을 한 순간 전자는 입자처럼 움직여 두 개의 슬릿 중 하나만을 통과했고 벽에는 간섭무늬 대신 두 개의 선이 나타났다. 마치 전자 자신이 관측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듯이 관측을 하지 않을 땐 파동처럼, 관측을 할땐 입자처럼 움직였다. 거다. 놀랍지 않은가? 이 세계를 이루는 입자들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파동의 형태를 띠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했다.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 정확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아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에 기반한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파동 형태를 띠고 있지만 관측 행위가 이 파동을 붕괴시켜 하나의 입자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다.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의 정확한 상태나 속성을 알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어떠한 물질이든 예측 가능한 물리적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존 물리학과 완전히 반대된 개념인데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같은 전통적인 물리학자들은 코펜하겐 해석을 말도 안 된다며 비판했고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그들의 비논리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상자에 고양이를 넣고 방사성 물질인 라듐과 독가스를 넣는다. 그리고 검출기를 라듐에 연결하여 라듐의 핵이 붕괴되면 검출기가 이를 감지하고 독가스를 활성화시켜 고양이가 죽는다. 1시간 안에 라듐의 핵이 붕괴할 가능성이 정확히 50%라고 가정할 때 코펜하겐 해석을 적용하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라듐의 핵이 붕괴하거나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이때 우리가 상자를 열어 관측하는 순간 그중 하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의 고양이만 보게 된다. 코펜하겐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주장으로 제시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양자역학을 가장 잘 묘사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된다. 이후에도 기존의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이 계속되었지만 닐스 보어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모든 비난에 대처하여 코펜하겐 해석을 단호하게 옹호했으며 결과적으로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었는데 관측은 무엇이고 관측할 때마다 파동은 왜 붕괴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닐스 보어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질문하지 마.
분명한 건 파동이 붕괴될 때만이 실재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했다. 이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늘 위에 저 달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 닐스 보은은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가 관측하지 않을 땐 존재하지 않다가 관측할 때만이 비로소 실재한다. 이를 두고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은 코펜하겐 해석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흉물스러운 철학. 에버렛은 그들이 파동을 마음대로 붕괴시켜버리는 것이 불만이었다. 양자역학의 근본이 되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서 파동이 붕괴한다는 수식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에버렛은 파동은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 중 하나를 보는 것이다.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진 평행우주에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플라톤, 에우독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타원 모양으로 돈다는 동심원 모델을 바탕으로 천동설을 발전시켰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과 모든 천체가 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수식이나 증거가 없었다. 이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발생한 착각으로 훗날 산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공헌으로 지구 중심 모델은 현대적인 태양 중심 모델인 지동설로 대체되었다. 그렇다. 천체가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동이었던 전자가 갑자기 입자가 되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파동을 관측해서 붕괴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파동이 붕괴되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이었다. 이중술에서의 저 간선문의는 동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평행우주의 흔적이다. 우리의 우주는 전자가 갈라지듯 계속 갈라지며 무한한 우주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에버렛이 주장하는 다세계 해석이다. 코펜하겐 해석에서 파동이 붕괴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관측자라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관측 이벤트를 기준으로 전자가 왼쪽 슬릿을 통과한 경우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한 경우로 나뉘듯이 관측자도 왼쪽 슬릿의 전자를 관찰하는 관측자와 오른쪽 슬릿의 전자를 관찰하는 관측자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라듐핵이 붕괴해 죽은 고양이와 붕괴하지 않아 산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관측자의 갈라짐은 관측자가 속한 우주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평행우주의 존재를 시사한다. 다만 이 우주의 분리 현상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감지할 수 없다. 마치 여러분이 서 있는 지구가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을 도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는 우주의 갈라짐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현재 양자역학에서는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 갈라지지만 서로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실험적인 연구나 증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이란 경험적인 증거와 실험을 중시하며 관측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100% 맞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연구나 증거를 기반으로 증명되거나 검증될 수 없다면 그 이론은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수학적인 아이디어나 가설로 치부될 뿐이다. 그런데 이때 MIT의 물리학 교수 맥스 테그마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상자에 고양이를 넣는 대신 자신을 넣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느낌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은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고 오직 살아있는 느낌만 남을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 총을 가져와 보자. 이 총엔 총알이 랜덤하게 장전되어 있다. 총을 수박에 대고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지 않다가 결국에는 적은 확률로 총알이 발사될 것이다. 그러나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이 총을 머리에 대고 쏘았을 땐 언제나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총알이 발사되어 죽은 상태의 나는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아주 낮은 확률로 살아있는 나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가 계속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총알이 발사되지만 총이나 총알이 불량이거나 쏘기 직전 지진이 일어나 총이 흔들려서 총알이 머리를 스친다거나 하는 등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나를 죽지 않게 만들며 최악의 경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여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요점은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발사되더라도 자신은 언제나 살아남아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다. 평행우주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던 건강한 몸으로 살던 관심이 없다. 그저 의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나만 남겨둘 뿐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행우주가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나라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살아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을 확률을 피하며 살아있음으로써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 지구, 이 우주가 생길 확률이 터무니없이 극히 낮은 확률이라는 것이다. 이 우주에는 빛의 속도, 전자의 전하량, 중력 상수와 같이 변하지 않는 물리학 상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상수값 중 하나라도 조금만 변하면 이 우주의 형태와 법칙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태양, 지구,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우주는 빅뱅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딱 한 번의 빅뱅에서 모든 물리학 상수들이 우리 우주와 태양, 지구, 우리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짜여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을 미세조정 우주론이라고 한다. 우주의 상수들이 생명체나 물질이 존재할 수 있게 미세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할 때 질량의 0.007이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는 핵력 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데 만약 0.001만 차이가 나도 수소 이외의 원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우주와 은하, 태양, 지구,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펠러지에 따르면 우리 우주와 동일한 물리학 상수값으로 우주가 생성될 확률은 10^-1230승이고 이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한다. 때문에 단 한 번의 빅뱅으로 이 우주가 정말 우연히 탄생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신 또는 상위 차원의 프로그래머가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우주와 같은 상수값으로 이 우주를 만들었거나, 둘째, 10^1230승만큼 일어난 빅뱅 중에서 우연히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생성되는 것이다. 다세계 해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세계가 끊임없이 갈라졌다면 그 수많은 평행 우주 중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가 충분히 탄생할 수 있다. 이 우주의 존재,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확률이 지극히 낮더라도 이 평행 우주 어딘가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물론 조작이 없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한다면 말이다. 로또를 814만 5060번 산다면 한 번 정도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한대로 로또를 산다면 1등에 당첨될 가능성도 무한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지구, 이 우주가 생겨날 가능성 역시 빅뱅이 일어난 순간부터 우주가 무한하게 계속 갈라졌다면 현재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생성되는 것이 확률이 지극히 낮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평행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평행우주 어딘가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나무럽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게임, 술, 여자, 도박, 마약 등으로 인생을 망친 여러분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무한해지는 우주, 여러분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주가 바로 평행우주이다.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미지의 여정이 펼쳐지고 다양한 형태의 삶으로 갈라진다.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평행우주 이론에는 다른 아이디어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물리법칙이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으며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과거나 다른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러한 다세계 해석과 평행우주론이 비록 주류가 아님에도 많은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수학적 일관성과 모델의 유연성. 다세계 해석과 평행우주론은 수학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우주 모델을 제공해 과학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검증 및 적용하기 쉽다. 2. 미해결된 물리학적 문제. 이론적인 한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학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3. 상상력과 창의성의 영향. 다세계 해석과 평행우주론은 과학자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실험 및 연구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양자역학과의 일관성. 양자역학과의 높은 일치도로 다세계 해석과 평행우주론을 사용하여 양자역학의 이해를 확장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5. 과학적 탐구의 흥미로움. 이러한 이론들은 우주의 본질과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로움을 불어넣는다. 양자역학에서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맞는 이론들은 증명할 수 없는 일부 소수 이론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수학은 곧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다세계 해석은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닐스 보우가 한 말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